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방요. 아, 지금 여기 대박인 게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안에 뱀이 있습니다 지금. 자, 뱀이 올챙이를 먹으려고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엄청 새끼 뱀이에요. 자, 여기 올챙이 엄청 많죠. 올챙이를 먹으려고 뱀이 이 안으로. 얘 잘 안 물어. 여기 돌로 들어갔지. 자, 여기 있습니다. 방금 개구리도 한 마리 튀어나왔고. 엄청 새끼 뱀이죠. 유혈목이 종류 같은데. 아, 진짜 잡고 싶다. 안 돼. 가서 키우고 싶어. 아니, 어디서 키워. 걔 지금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혀한다. 혀 하지. 지금 경계를 하고 있거든. 지금 이제 올챙이를 지금 먹으러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와, 이렇게 본다. 자, 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혈먹이 종류 같은데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많은 올챙이를 먹으러 왔다가 헌터팡을 만난 거죠. 올챙이 토했다. 봤어? 봤어? 어. 와, 얘가 지금 올챙이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방금 올챙이를 찍었어? 어. 올챙이를 토했어요. 징그러.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잘 보여? 역광이야? 자, 보세요. 이게 약간 유혈목이 새끼 같은데 보시면은, 자, 이쪽에 지금 보면 붉은빛이 돕니다. 그리고 그냥 약간 작은 쥐나 아니면은 뭐 여기 올챙이, 아까 방금 올챙이 토한 거. 자, 어? 올챙이 살아있어요. 올챙이 살아있죠? 올챙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몇 마리 살아있어요. 있어요. 이거 한 마리 죽었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올챙이를 계속 섭취를 했어가지고 원래 뱀들은 한 먹이를 먹어도 3일에 한 번 정도 먹어도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좀 당황해서 올챙이를 토한 것 같습니다. 얘는 다시 여기 풀어줄게요. 고맙다. 네가 헌터팡 분량을 책임져줬다. 아이씨, 나 좀 빨리. 야, 이 영상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잘 가. 잘 가. 여기서 올챙이 먹어. 방에서 미안해. 그 토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 너 올챙이 맛있구나. 아, 여기 토한 올챙이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지금 제가 뱀을 보고 뱀이 토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자, 이거는 조금 신기하고 운이 굉장히 좋네요. 진짜 동물이 꼬이네요.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요.